머릿속에서 맴돌던 무한한 상상. 그 아이디어에 날개를 다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기체를 가지고서 실제 비행제어를 자기 손으로 해본 사람은 아마 제가 처음일 거예요. 아마. 사람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운행할 수 있는 수많은 기술들이 그의 손끝에서 탄생했죠.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과학자의 모험,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난 곳은 대전의 한 대학교. 이곳에서는 직접 개발한 독특하고 참신한 기술들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는데요. 사람이 탑승하거나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운행하는 무인 이동체를 연구하는 것이 이 팀의 주요 연구랍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서 그 드론을 이제 비행제어하는 데 있어서 그 영상 기반으로 다른 물체를 인식을 하고 거기에 드론이 적절하게 도킹하는 그런 기술을 좀 개발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 날씨도 덥고 저희가 또 직접 개발한 그 실내에서 비행할 수 있는 항법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통해서 좀 안전하고 넓은 방에서 실험을 하려고 여기 모여 있습니다. 하늘에서 바다까지 다양한 무인 이동체 연구로 미래 산업을 이끄는 심현철 교수입니다. 뭐 시작하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심현철 교수팀이 개발한 무인 이동체 중 하나는 자율비행 드론인데요. 위성 헌법 시스템이 닿지 않는 실내에서도 스스로 위치를 추적하고 목표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마치 이제 사람이 처음 가보는 곳이라도 만약에 빌딩이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빌딩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이동했다,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이걸 파악할 수 있듯이 드론 자체에 탑재된 카메라를 이용해서 스스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GPS가 없는 실내에서도 자율비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율비행 드론에 사용된 기술은 공중에서 이동하는 물체를 찾아 격추할 정도로 정교한데요. 덕분에 자율비행 드론은 미아를 찾거나 불법 드론을 퇴치하는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우주선들이 도킹을 자동으로 하는데 드론도 뭔가 스스로 어떤 목적지에 정확히 도킹을 할 수 있으면은 좀 써먹을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해보고 있어요. UAM 같은? UAM은 아니고. 네. 어느 분야에? 그건 군사 기밀이라서 말할 수가 없어요. 심현철 교수팀은 이렇게 스스로 위치를 파악해 운행하는 또 다른 이동수단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희 허브가 좋아졌다고. 드론이 하늘을 날았다면 이번엔 땅을 질주할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요즘에 실도로 자율주행하는 차들은 이제 주변 환경인식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저희 차는 그거보다는 이제 레이싱 특화를 위해서 딱 레이싱에 필요한 센서들만 부착하고 거기에 있는 정보 처리해서 이제 고속으로 주행할 수 있게 이 차가 이제 알고 한 134, 140 정도 트랙에서 주행할 수 있거든요. 운전자 없이 스스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는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고속 자율주행차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과속 방지턱을 넘는 자동차가 어쩐지 덜컹거리는 모습인데요. 2019년도 코로나 터지기 아이고 이 자동이에요 이거? 네. 운전 막하는 거 자동인가 보다. 아, 네. 현 학생이 이렇게 할 리가 없는데. 아 지금 방 아 이제 킨 건가요? 네. 고속에서 불시에 가게 돼. 이게 레이싱용이라서 승차감은 제로예요. 네. 이 차는 이 속도로 달릴 일이 없어요. 네. 이 트랙에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멀리뛰기 선수한테 지금 저기 리듬 체조 시킨 거 똑같은 거. 하지만 고속 자율주행차가 경주로를 만나면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현철 교수팀은 자율주행차 경주에서 시속 200km가 넘는 고속 주행을 해내기도 했죠. 레이싱이라는 게 물론 차선은 좀 고속도로보다 다르게 되어 있긴 하지만 다른 차들이 끼어들어올 수 있는 거에 대한 충분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런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좀 일반화시킬 수 있으면은
그런 이 차들이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 다른 차들이 끼어든다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고요. 돌발 상황에도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고속 자율주행차는 다양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요. 차의 내부를 살펴보면 실용화에 바짝 다가갈 수 있는 기술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냥 성능 좋고 비싼 컴퓨터 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차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아. 그리고 이제 그 부피가 커질 텐데 그럼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차량에서 탑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부피가 작고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PC더라도 안정성 있게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사양 장치에서도 정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심현철 교수팀. 2009년부터 차근차근 개발을 준비해온 덕분에 국내 자율주행 대회에서도 기술력을 선보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차는 여기 뭐 써있기도 하지만 2021년 현대자동차 대회 때 저희 연구실에 나가서 우승한 차량이고요. 다른 팀들은 그냥 GPS같이 남들 다 뻔히 쓰는 기술을 써서 이 GPS 없이 주행하는 걸 했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저 위에 있는 라이다 센서를 이용을 해서 주변을 상당한 정확한 3천 시계를 실시간으로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정보를 이용해서 차가 자기 위치를 측정을 하는 거죠. 이처럼 카메라나 라이다 센서 등을 이용해 스스로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 기술은 무인 이동체의 핵심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기업에서도 이러한 기술을 확보하고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정한 지역에서 자기 위치를 스스로 찾는 기술, 그 슬램이라고 그러는데 그 슬램 기술이 많이 활용화되고 있는데 2010년대 이후에 들어오면서 컴퓨터랑 센서들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실내의 비행, 실내 주행이 가능해지게 했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개발하게 된 동기는 그 지하 400m의 탄광에서 스스로 움직이면서 구멍을 뚫는 로봇 개발하는 과제를 하면서 크게 관심을 갖게 됐었습니다. 2011년, 심현철 교수팀은 슬램 기술을 이용해 탄광 작업자들의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로봇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완성을 앞두고 있었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이 로봇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죠. 하지만 심현철 교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히도 그때 같이 했던 회사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과제가 중단됐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이 좀 완성이 다 못됐었는데 저희 연구실이 계속 그 실내에서 자동으로 비행이 가능하거나 뭐 자동으로 주행이 가능한 로봇들을 개발을 많이 했었고요. 이런 연구가 적중을 한 게 2019년에 과기부가 주최한 AI 그랜드 챌린지라고 한 게 있었는데요. 거기서 그 주최 측에서 큰 돈을 들이셔서 멋있게 그 실내 비행할 수 있는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채굴 로봇 과제를 수행하며 개발을 시작한 기술은 훗날 무인 이동체를 연구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됐는데요.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는 드론 대회에서 심현철 교수팀의 드론이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출전을 했는데 저희가 압도적으로 1위를 했죠. 저희는 워낙 그쪽에 연구를 하고 있었고 2회 대회도 2020년대 1위를 해서 총 24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저희 연구실이 아주 지난 4년간은 아주 행복하게 아주 활발하게 연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훌륭한 지원을 받아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뭐 레이싱 쪽에도 진입을 하고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심현철 교수팀은 차근차근 축적한 기술을 새로운 분야에 응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디버 잘 대학생들?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능을 넘어 직접 생명도 구할 수 있는 정찰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때 얘기했어요. 좁은 문에 한 번 도장 안제 끼고 정확하게 요를 맞춰서 나와서 이번에는 이제 드론 대신에 이런 그 캐터필러라고 하죠. 이게 트랙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 트랙이 있는 그 비클을 이용해서 자율주행하는 거를 지금 개발하고 지금 제가 비교적 시간을 좀 짧게 개발을 했는데 작년에 했던 그 드론 활용한 개발이 잘 돼서 그 기술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건물 내부를 면밀하게 정찰할 수 있는 이 로봇 역시 라이다 센서로 스스로의 위치를 추적해 주행하고 지도를 작성하는 일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작 지점이 이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면서 맵을 만들고 어떤 특정 객체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이제 디텍션을 해서 내 컴퓨터 내부에 저장하고 정찰이 완료된 후에 저희가 그 후 처리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아마 그 건물, 모르는 건물 내부의 어떤 뭐 요 구조자들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단은 물론 사람이 투입되기 어려운 지형까지 돌파할 수 있는 정찰 로봇. 이 로봇을 활용하면 재난 현장에서 매몰된 사람들을 탐지하고 구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저희 기술을 거의 그대로 사족보행 로봇 적용을 하면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별 큰 차이가 없고요. 사족보행 로봇들도 이제 그 자체적으로 걷는 알고리즘들은 안에 로봇이 알아서 하고요. 위에 있는 알고리즘이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시키는 식인데 저희도 그 상위 레벨은 다 짜져 있기 때문에 저기 있는 플랫폼을 뜯어다가 그야말로 사족보행 로봇에 달면은 또 간단하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다음 날 학교 근처에서 심연철 교수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작은 거 없어? 실내 정찰 로봇의 성능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해보는 학생들. 뭔가 중요한 행사라도 열리는 걸까요? 아, 여기가 오늘 그 육군에서 하는 드론봇 챌린지라고 해서 실내 정찰 대회가 있는데 그 예선을 하는 날이거든요. 2018년을 시작으로 올해 6회째 맞는 이 대회에서는 로봇, 드론 등 군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시험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올해는 탐사 로봇을 가지고 경쟁하게 됐답니다. 작년에는 드론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드론이 아니고 이 지상 차량이거든요. 근데 계단이 있어가지고 이제 바퀴 달린 차들은 대부분 없고 저기는 다리 달린 것도 있고 대부분 이제 궤도 차량이죠. 이렇게 층계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실내를 뭐 탐사를 하는데 뭐 원격으로 하냐 뭐 자동으로 하냐 그런 게 있습니다. 심연철 교수팀은 작년에도 이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자율비행 드론을 이용해 건물 내부를 탐사하고 숨겨져 있는 가상의 적군들을 찾아내는 등 모든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냈는데요. 이건 수많은 대회에 출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합니다. 많은 대회 이런 거를 출전하는 이유가? 재밌잖아. 아, 나만 재밌나 보다. 학생들은 아니 근데 저희 학생들 입학할 때 미리 경고를 해요. 우리 연구실은 대회를 많이 뛴다. 그래도 들어올 수 있겠냐? 그러면 다 한다고는 하죠. 말은. 말은 한다고 하죠. 하이스트 올라가세요. 예. 가시죠. 들어갈 때부터 기선제압을 해야지. 드디어 심연철 교수팀의 기술을 뽐낼 차례가 왔습니다. 대회 출전 경험이 많지만 최종 점검은 놓칠 수 없다는데요. 지금 뭐 워낙에 많은 대회 참여하시니까 덤덤하시겠어요, 그냥. 아니 뭐 예선이고 뭐 예. 그래도 뭐 대회라는 게 또 늘 뭐가 있기 때문에 이 주의 있게 봐야죠. 예. 오늘은 예선인데 뭐 근데 또 몰라요. 또 이상한 일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예. 어저께만 하더라도 잘 들고 있다가 이제 뭐 나사가 하나 빠졌다는데 그런 거 잘 해야죠. 나사 안 빠지게. 이게 몇 미터 정도의 새로운 탐사 로봇을 많은 이들에게 선보이는 자리. 그래서 베테랑의 심연철 교수도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대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아 잠깐요. 해야 돼. 아쉽게도 대회장 내부를 살펴볼 수는 없었는데요. 어떤 연구의 새로운 분야, 남들이 안 해보는 새로운 분야를 하는 거를 많이 이제 좋아해서 연구를 하는데 세계 최초의 무슨 그 편대 비행, 미국에서 한 거, 그 다음에 세계 최초로 다른 비행체를 인식해서 이제 회피하는 그 회피 기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업체랑 같이 개발한 소형 그 무인 전투기 그런 프로토타입도 참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실내 비행하는 것도 뭐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 한 거고. 국내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그 드론 택배. 저는 드론 택배를 성공을 하면은 연락 올 줄 알았더니 연락도 안 오고.
드론의 자동 충돌 회피 비행 기술 개발로 해외 언론사의 주목을 받은 심현철 교수. 이처럼 그는 새로운 시도로 자신만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It's a first. These helicopters are communicating and avoiding a crash. Okay, this is great. 흥미를 가지고 시작한 다양한 연구들. 이젠 공학자로서 더 큰 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게 있잖아.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거. 누가 왔나 보자.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아니 뭐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두긴 하겠지만 본인이 열심히 하는 분야에서 뭔가 남들에게 덕이 될 만한 그런 득이 될 만한 그런 그 성과를 이뤄낸다는 거는 의미가 있죠. 네. 뭐 이름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대회가 끝난 늦은 밤에도 꺼지지 않는 연구팀의 열정. 심현철 교수팀은 세계 최초로 또 다른 기술을 개발해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요. 바로 사람 대신 비행기의 탑승에 조종할 수 있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우리 2단계 가면은 팔다 바꿔버립니다, 이거. 여기는 어떤 연구를 하는 곳인가요? 아, 예, 저희 최근에 뭐 언론에도 좀 나왔었는데요. 조종사 로봇. 여기 보시면은 사람같이 생긴 조종사 로봇이 비행기를 날리는 이 로봇은 어떤 비행 조작들을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몇 도의 오차를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땐 조종사 로봇이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죠. 조종사 로봇은 조종석의 다양한 장치들을 조작해 항공기의 이착륙은 물론 비상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다는데요. 이는 기존 자동비행 기술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그냥 비행기 자체에다 프로그래밍해서 자율운행하면 되지 않나? 이런 궁금함이 생기거든요. 예, 뭐 비행기에는 여러 가지 급이 있거든요. 큰 비행기도 있고 작은 비행기 있고 그런데 안에 구성이 좀 많이 달라요. 그 작은 비행기들, 저희가 특별하게 이거 목표로 하는 소형 그 경항공기들은 안에 없어요. 말씀하시는 그런 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장치들이 거의 없어요. 게다가 자동비행 장치가 설치된 항공기라도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를 보조하는 장치들을 달아야 하는데요. 추가 장치로 비행기가 무거워진다는 단점을 조종사 로봇이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기 이 비행기의 이 좌석에 이게 원래 의자가 있는 자리인데 의자가 없어지고 지금 뭔가 엄청난 장치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동차로 치면은 가속 페달에 해당하는 건데 그것도 여기 보시면 여기 링크가 여기 붙어 있잖아요. 뒤에 모터가 있거든요. 이렇게 움직여주고 브레이크도 이렇게 움직여주고 그다음에 요 스틱도 움직이면 소리가 웽웽 나잖아요. 이게 오른쪽 보시면은 모터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파이봇을 쓰지 않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상당히 좋은 얘기돼요. 조종사 로봇의 장점 또 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비행기들도 비교적 쉽게 조종할 수 있다는 건데요. 비행기에 필요한 정보만 로봇에 입력하면 로봇이 바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도 똑같이 이제 나 이런 조종기가 필요해 라고 하면 이제 바로 정보를 넣어주게 되는데 이 조종사도 그걸 이제 그렇게 해서 조종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비행기 기종에 따라서 로봇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네요? 네, 그래서 인간형으로 만든 이유가 이제 어떤 그 장치든 이제 사람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로봇도 사람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어디에든 자종석에 앉으면 정보를 바로 입력해서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신해 실수 없이 안전한 비행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조종사 로봇. 현재는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지만 개발 초기만 해도 지금과 같은 반응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되게 황당했어요. 처음에는 늘 나오는 질문들인데 아니 뭐 무인항공기가 있지 않냐, 뭐 기존 비행기들도 뭐 오토파일 있지 않냐. 제가 그래서 아예 최근에는 그 FAQ로 말했어요. FAQ. 그래서 자주 묻는 질문. 무인항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 무인항공기는 그거는 별도로 개발하는 거다. 그럼 오토파일럿은 있지 않냐? 오토파일럿은 사람이 켰다 켰다 하는 거고 지가 혼자서 시동도 못 거는 건 뭐 어림도 없다. 조종사 로봇에 대한 논문 발표 이후 해외에서는 심현철 교수를 뒤따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됐는데요. 이처럼 일찍이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던 그는 조종사 로봇이 만들어갈 세상을 꿈꾸며 사람들을 설득해왔습니다.
항상 이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면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관성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받아들이죠. 파이봇을 제가 조종사 로봇을 한 10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지만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뜨뜻미지만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아주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 GPT, 챗GPT가 나오면서 AI 기술이 사람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게 보여지니까 요즘에는 그 기술 수용성이 아주 올라갔어요. 그래서 조종사 로봇 얘기하면 아 뭐 나올 때 됐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조종사 로봇이 세상에 나오기 위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가상의 컴퓨터 환경이 아닌 실제 비행기 안에서 조종사 로봇을 구현해 보려고 하는데요. 해안 비행장입니다. 여기 이 건물은 새로 지은 건물인데 항공기술교육센터. 안에서 하면 좋은데 오늘 비행기 엔진을 걸어야 돼가지고 위험해서 밖에서 하고 있습니다. 항공법상 면허를 갖춰야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어 실험에 제약이 있는데요. 그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심현철 교수팀은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종류의 비행기에 로봇을 태우거나 새로운 운행 방식을 적용하는 일이죠. 지금은 이제 제가 오른쪽에 줄을 앉혀서 테스트 해봤는데 이번엔 왼쪽에 앉혀서 이 비행기가 조종할 수 있는가. 항공기는 조종사기 왼쪽 오른쪽 다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을 다 해가지고서 조작할 수 있나 그걸 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번엔 좀 오른손으로 조종을 한번 해보는 걸 해볼까 해보고 있습니다. 조종석의 문이 닫히고 조종사 로봇의 상용화를 위한 열쇠를 돌렸습니다. 사람 대신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시대, 그 서막이 이렇게 열렸죠. 이렇게 엔진을 안 거는 이유는 실제로 엔진을 걸면 위험하기 때문에 로봇이 엔진을 거는 행위까지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걸로 충분합니다. 이 로봇이 시동을 거는 데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그 부분은 성공을 한 거죠. 언제 어디서든 적용할 수 있는 조종사 로봇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는 심현철 교수팀. 그 호기심과 열정이 만들 새로운 미래가 더욱 기대되고 있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심현철 교수. 세상을 바꾸기 위한 그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뭐야?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패스면철 대한민국 미래의 성장의 중심 무인이동체 산업 항공기 개조가 필요 없는 조종 로봇 개발부터 고속 자율주행 개발까지 융합 연구로 미래를 개척하는 심현철 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교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학생들 뭐 마음에 고맙고요. 또 이게 또 당연히 저 혼자 할 수가 없는 일이고 또 학생들이 또 열심히 따라주고 하는 게 굉장히 고맙고. 사람들이 가본 길은 재미가 없잖아요. 안 간 길을 가야지 의미가 있고 또 그런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본 게 재밌고 최소한 거기는 가봤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남들이 가본 길은 또 비교가 되는데 저는 비교당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연구란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는 즐거움이다 라고 써왔습니다.